안녕하세요. 목회단임 원장 서용석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행의 세 번째 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개념은 오행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의 개념입니다.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는 나눠지기 쉬운데 그 중간에 보면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제 이게 여름 끝, 가을 시작하는 건지, 그런 중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념하는 것을 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인체에 있어서는 소화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장과 비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과 하늘과 땅으로 이야기를 하면 땅에 해당되겠죠. 지에 해당되는 음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체에 있어서 장기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소화기 전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소화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땅에서 나는 음식과 모든 산물들을 입으로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것을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배출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또 소화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땅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는 그런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중에 의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토라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비위론이라고 해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설파한 학파가 있습니다. 동원 선생님의 비위론이 그건데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결국은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가 제일 중요하다. 소화기의 입장을 두고 모든 약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섭취를 하고 질병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파한 학파가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빈곤에 다들 처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잘 드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잘 드시는 습생, 그러니까 섭취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과 그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의 병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지금도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5만 명 정도가 굿네이버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돈을 지금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많아서 서로 안 먹으려고 어찌됐건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정에서도 아직도 결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모든 뭐 나쁜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저희들 쓰레기 같은 걸 온데 땅에 파묻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어머니 이 지구인 돼지는 그걸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다시 그걸 다시 분해를 해서 다시 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지구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 지구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 많이 지금 저지뢰를 한다 그러죠? 예.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존이 영위되게 되는 겁니다. 이 소화기에 관계된 감정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색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음식을 먹고 생각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서 공부를 하면 실제로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장관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뇌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는 약간 희미해진다 그러죠? 약간 멍해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소화기에 있어서는 우리 나중에 체질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음인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위가 작고 위의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어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이렇게 소음인 사람들을 보면 위장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장이 작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늑골이라 이런 부분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몸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고정적으로 살찌지 않고 좋은데 당사자들은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많이 먹어도 탈이 나고 좀 심하면 설사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맨날 피곤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나중에 체질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비장과 위장을 이야기합니다. 소화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온갖 종류의 음식을 위쪽으로 받아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믹싱, 그러니까 소화를 시켜서 다시 흡수하는 그런 총체적인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골격계가 잡히고 장기 기능이 어느 정도 완숙이 되고 나면 이 소화 기능이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행에 있어서 토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인체는 이렇게 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